로라의 사망 현장에 도착한 베테랑 형사 데일 반더미어는 시체를 보자마자 기존의 사건들과 다른 뭔가가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어 눈앞에서 방이 사라지고 시체의 입에서 살아있는 풍뎅이가 튀어나오고 그 풍뎅이 안에 열쇠가 숨겨져 있는 등 확실히 기이한 현상들이 포착됐죠. 현장을 샅샅이 뒤지던 형사는 금발의 마트료시카가 손에 칼을 쥔 채 스스로 목을 그은 로라의 자살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형과 러스트레이크라는 어떤 호수에 관한 기록들을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마침 러스트레이크 광고가 실린 신문과 낱말 퍼즐을 발견한 데일은 퍼즐을 풀고 신문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엘더스 밴더붐, 미스터 크로우였죠. This is Detective Dale Vandermeer. Yes. Is this Rusty Lake? C'est le work. Fate? Bien, sorry. Your place is already taken. 데일의 전화를 기다리던 미스터 크로우는 아내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거주하던 러스트레이크의 풍차에서 미스터 아울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작업들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알더스와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딱히 수완을 거두지 못한 데일은 로라의 집을 나서려는데 그 순간 여인의 육신이 검은 나방과 함께 공중에 떠오르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간 시체는 나방들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죠. 데일과 연결된 TV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알더스는 풍차로 이동된 로라를 건네봤습니다. 그러곤 여인을 끌고 내려가 준비된 장치에 연결했죠. 지난번 로라의 타락한 영혼이 파란 큐브를 통해 과거를 바꾼 덕에 로라가 풀어준 합의는 미스터 크로우의 풍차로 날아와 있었고 로라방의 선인장도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로라의 죽음만은 바뀌지 않은 상태였죠. 눈앞에서 시체가 사라진 괴현상을 겪은 데일 형사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미친 듯이 러스트레이크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장에 갇힌 남성이 검게 오염되더니 검은색 큐브를 남기고 TV에 로라가 나타나 하얀 큐브를 올려주는 등 이제 현장을 넘어 데일의 주변에서까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마침 화면에 비친 두 개의 네모난 칸. 데일은 뭔가에 홀린 듯 손에 들린 검고 하얀 큐브를 칸에 끼워봅니다. 그러자 몽환적인 우주가 펼쳐지며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죠. 불안감 넘어 데일의 행동을 살펴보던 미스터 크로우는 기절한 그가 어디로 옮겨질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풍차의 꼭대기로 올라가 망원경으로 러스트레이크의 예배당을 살피자 미스터 아울이 나타나 쓰러진 데일을 통해 호수에 비를 내리게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죠. 수면이 상승하자 움직이는 풍차의 장치들. 알더스는 기다렸다는 듯 곧장 로라의 기억 추출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긍정적인 기억들을 토대로 하얀 큐브를 부정적이고 끔찍한 기억을 토대로 검은 큐브를 만들어내자 로라는 호텔에서의 동물들처럼 큐브를 추출당한 뒤 검은 영혼으로 변하고 말았죠. 그러든 말든 뽑아낸 로라의 기억들을 호수에 떠내려 보내는 알더스. 이내 세상이 검게 변하더니 알더스의 아내가 죽은 채 발견되고 로라의 망령은 이번엔 하비를 붙잡고 위협합니다. 미스터 크로우가 그녀를 설득해보지만 피를 볼 것이라는 말에 하비를 더 세게 움켜쥐는 로라. 그럼에도 알더스는 더 강하게 그녀를 압박하는데요. 점점 더 강하게 반항하던 그녀였지만 네가 만지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알더스의 말에 결국 하비를 놔주고 로라는 사라졌죠. 로라를 쫓아낸 알더스는 곧바로 쓰러진 데일이 있는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그 사이 정신 차린 데일은 깨어나자마자 러스트레이크에 도착했음을 알아채곤 예배당을 조사하고 있었죠. 데일의 신호를 보자 가까이 다가오는 한 노인.
눈앞에서 노인이 까마귀로 변했지만 이제 데일은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데일을 배에 태운 알더스가 다음으로 내려준 곳은 호수 중앙의 오두막.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가버린 노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주변을 둘러보던 데일은 구석에 버려진 합이라 적힌 상자를 발견합니다. 과거 로라가 낚시를 즐기던 그 오두막이란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때 호수에서 올라와 뚫어지게 노려보는 사슴 영혼이 나타나는데요. 위험을 직감한 데일은 서둘러 빠져나갈 구멍을 찾던 중 벽에 숨겨진 어떤 장치를 발견합니다. 오두막의 부품들을 연결하자 놀랍게도 호수 아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데일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슴 영혼을 피해 승강기에 몸을 실었죠. 문이 닫히자 코앞까지 따라왔던 굶주린 영혼. 데일은 일단 엘리베이터가 이끄는 대로 호수 아래 깊은 심연으로 내려갑니다. 데일이 호수 밑으로 내려간 사이 알더스는 러스티레이크에 있는 깊은 동굴로 향합니다. 연금술사 형제가 엘릭서를 마신 지도 언 113년. 그들의 불완전한 영약은 불로불사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점차 효과가 떨어져 알더스는 결국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며 심지어 노화까지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I need my drink. I need my drink. 그래도 이 동굴엔 알더스가 미스터 아울과 함께 사용하던 장비들과 기록 그리고 영약의 다른 수혜자인 제임스의 반려견도 있어 다시금 엘릭서를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엘릭서를 맛봤을 때도 참 맛있게 먹었던 이 녀석은 무려 102년을 산 전설의 동물이 되었죠. 동시에 윌리엄처럼 죽을 일 없는 안정적인 영약을 만들 힌트 또한 이 개에게 있음을 알아낸 알더스는 강아지의 똥을 토대로 새로운 엘릭서를 추출해냅니다. 덕분에 까마귀의 모습을 되찾는 알더스. 이후 알더스는 서둘러 동굴에 쓰러져 있는 잠수부를 구해주는데요. Give me the extract. 다짜고짜 영약을 내놓으라는 대머리 영감. 그의 정체는 놀랍게도 미스터 아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데일이 호수의 심연으로 내려간 뒤 제이콥은 데일을 호텔의 망령들로부터 지키고자 잠수복을 착용한 채 그를 호위했습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의 의식마저 불완전했는지 제이콥 역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늙은 몸으로 고군분투하다 산소호스까지 터져가며 겨우겨우 동굴로 탈출한 것이었죠. 그래도 제이콥 덕에 데일은 호수 아래 가라앉은 일전 미스터 아울이 호텔에서 보았던 거대한 흰색 큐브와 같은 공간으로 입장한 상태였는데요. 제이콥과 알더스가 이토록 데일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완전한 풀 엘릭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풀 엘릭서 제조를 위해선 데일의 기억 속 여정이 선행되어야 했고 그를 출발시키려면 먼저 호수에 떠내려 보냈던 로라의 검고 하얀 큐브와 데일의 과거를 바꿔줄 파란 큐브를 결합해 미지의 금색 큐브를 만들어야 했죠. 이에 까마귀 남성은 지친 미스터 아울을 대신해 잠수정을 탄 채 호수 아래로 내려갑니다. 능숙히 잠수함을 조종한 미스터 크로우는 러스트레이크 호텔을 바라보는 로라의 잔상이 남은 하얀 큐브와 로라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잔상이 남은 검은 큐브 그리고 시간을 움직이는 잔상을 보이는 파란 큐브를 차례로 찾아낸 후 호수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호텔의 망령들이 배회하는 호수 및 숲을 지나 새하얀 시설로 들어서는 알더스. 그곳엔 큐브 추출의 결과로 타락한 영혼이 된 로라와 의식을 잃은 데일이 기계에 묶여 있었죠. 둘을 연결한 장치에 세 가지 큐브를 모두 장착하자 기계는 묘한 색을 발하는 금색 큐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색 큐브는 데일의 손에 들렸고 아직 의식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태워져 기억 여정을 시작했죠.
알더스와 제이콥이 밖에서 고군분투할 동안 방 안에 묶여있던 데일도 잠만 자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 속 미지의 녹색 방에서 눈을 뜨는데요. 밖으로 나가보려는 데일이었으나 단단히 잠겨있는 문. 형사인 데일은 구석구석을 조사하며 퍼즐을 풀고 어떤 물약을 찾아냅니다. 용기를 내 붉은 액체를 마시자 식도를 따라 역류한 방의 열쇠. 문을 열고 나가 호수에 다다르자 다름 아닌 로라가 기다리기라도 한 듯 물 가운데 서 있었는데요. 뒤어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로라를 살해하고 사라집니다. 서둘러 달려가는 데일. 하지만 시신은 없고 남은 건 검은 큐브뿐이었죠. 그러자 큐브 안에 비치는 사람의 형상. 바로 방금 전 방에서 깨어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되풀이된 왜곡된 공간에서 데일은 오래된 정신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미스터 크로우의 지시에 따라 현재의 정신이라는 새로운 뇌를 찾은 뒤 머리를 열어 오래된 정신은 빼고 현재, 과거, 미래의 뇌를 갈아 끼워가며 알더스와 Welcome to your present mind. 미래의 로라 One of us will die, the other will be enlightened. 그리고 제이콥을 만납니다. 여기서 미스터 아울은 과거의 정신을 끼웠을 땐 파라다이스 섬에서의 모습을 Once I was a man like you. 미래의 정신을 끼웠을 땐 물고기의 모습으로 변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 호수를 다스릴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죠. And face your corrupted soul. 제이콥의 말대로 이번엔 파란 물약을 찾아 마신 뒤 자신의 타락한 영혼을 마주하는 데일. 때마침 열려준 문을 나와 미로 같은 숲길을 지난 데일의 타락한 영혼은 이번엔 손에 칼을 쥐고 로라의 등 뒤로 다가가 그녀의 목을 그어버렸죠. 그러자 큐브 안에 비치는 사람의 형상. 바로 방금 전 방에서 깨어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또다시 되풀이된 녹색의 방. 데일은 이번엔 빨간색과 파란색이 아닌 초록색의 물약을 찾아 마셔봅니다. 곧바로 의식을 잃는 데일. 그의 어두운 내면 속에서 데일은 로라에게 닿기 위해 이리저리 달려보는데요.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자꾸 멀어져만 가는 그녀. 로라를 구할 방법은 로라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데일. 그러자 로라가 들고 있던 검은 큐브는 하얀색으로 변하며 그녀가 죽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로라의 말처럼 둘 중 하나는 죽고 남은 한 명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호수의 주인인 제이콥이 굳이 데일에게 후계자로서의 여정을 겪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의 희생으로 제이콥이 호수를 계승했듯 데일을 후계자로 점찍은 제이콥은 이번엔 로라를 희생시켜 데일에게 깨달음을 얻게 할 심산인 듯 했죠. 연옥에 갇힌 듯 무한히 반복되는 상황 속에 데일은 문득 책장에 꽂혀있던 캐롤라인의 책의 내용을 떠올립니다. 책에는 큐브와 타락한 영혼에 대한 기록 등 러스트레이크에 대한 중요 정보들과 더불어 깨우침을 뜻하는 사슴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사슴에 들어맞을 새로운 눈을 찾기 위해 거듭되는 무의식의 세상을 헤매며 여러가지 힌트를 모은 데일은 결국 다이아몬드 눈과 그 옆에 놓여있는 금색 큐브를 찾아냅니다. 벽에 걸린 사슴에 다이아 눈을 달자 이 방을 나가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호텔의 종업원이었던 미스터 벳이 마중을 나오고
데일은 금세 큐브를 맡기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그렇게 정말 가진 고생 끝에 호수 아래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데일. 그가 마주한 첫 큐브는 무려 33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고양이,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했던 아홉 번째 생일은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들이닥쳐 일가족을 몰살한 자는 다름 아닌 미스터 래빗. 그는 데일에게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한 유일한 기회였다며 용서를 빈다는 편지만 남긴 채 달아났죠. 이 기억은 평생 데일을 괴롭혀온 트라우마로 남아 가장 어두운 큐브가 되었으나 이번엔 뭔가가 달랐습니다. 러스트레이크 호텔에서 보내온 미스터 아울이라는 자의 편지.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의 데일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죠. 쑥대밭이 된 집에서 호텔의 스노우볼을 흔들어보는 데일. 그 안에 투사된 건 미래에서 보내온 미스터 아울의 메시지였습니다. Deal with your past, Dale. Only then can you truly become who you are meant to be. 제이콥이 말한 선물에 시계를 연결하자 기계 안에서 튀어나온 손은 파란 큐브를 내주는데요. 로라 때와 마찬가지 이 파란 큐브는 시간을 되돌려 과거를 바꾸는 기능이 있었죠. 큐브를 시계에 넣어 작동시키자 미스터 래빗이 난입하기 직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갑니다. 앞으로 벌어질 참사를 미리 알고 있던 데일은 서둘러 굶주린 영혼이라 적힌 상자를 열어 총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쥐어줍니다. I am ready. 과거의 기억과 똑같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미스터 래빗. 하지만 발을 들이는 순간 할아버지가 그의 가슴에 총알을 박아넣으며 총기 난사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놀란 가족들과 유쾌해하는 할아버지. 핏자국을 따라간 데일이 나무 아래 쓰러진 미스터 래빗을 발견하자 그의 몸은 검게 오염되며 검었던 이날의 큐브가 하얗게 변합니다. 데일을 기다리는 다음 큐브는 로라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1971년. 로라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극장을 방문한 데일. 공연을 기다리며 마주한 어딘가 익숙한 대머리 할아버지와 로라의 사진을 지닌 밥. 로라의 연인이었던 밥은 그녀의 죽음을 뉴스로 접한 후 폐인이 되어 있었죠. 이내 인간 모습인 제이콥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되는 6개의 공연. Welcome to the theater of your mind. My name is Mr. Owl. And this evening I present to you 6 plays about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e Lady of the Lake. 1전, 호텔에서 죽은 미스 페전트와 같은 의상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더니 목이 갈라지며 타락한 영혼의 분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켜진 조명은 벽에 걸린 그림자 사진과 타락한 영혼 혹은 악귀의 뜻을 가진 프레타라는 글자를 비추었죠. 두 번째는 붉은 패턴이 새겨진 표식. 표식을 제대로 된 모양으로 정렬하니 배경에 붉은 숲이 나타나는데요. 이 붉은 숲은 나라카, 지옥을 뜻했습니다. 세 번째 공연은 물고기와 앵무새. 둘에게 각각 모이와 지렁이를 먹이자 물고기 사진과 축생을 뜻하는 티리아 견이가 비쳤고 미스터 크로우의 공연을 본 뒤엔 인간과 신의 혼혈인을 의미하는 아수라가, 로라의 죽음을 표현한 공연 후에는 로라의 사진과 함께 인간이란 뜻의 메누사가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공연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데일의 가면을 쓴 제이콥이었죠. Are you ready for the final play? His memories belong to the lake now. Extracting them caused a corrupted soul. One of the six stages of the wheel. 제이콥이 말한 바퀴의 여섯 단계. 불교에선 육도라 불리는 윤회와 관련된 중요 개념이 있습니다. 육도란 죽은 자가 생전의 업보에 따라 다시 태어나게 될 여섯 개의 세상을 뜻하며 각각 아귀도, 지옥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그리고 천상도로 구성되죠. 여기서 아귀도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악인들의 세상으로 굶주린 영혼이라 해석되는 프레타가, 지옥도는 말 그대로 나락의 나라카, 축생도는 동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뜻하기에 트리아교니가, 수라도는 절반만 신이 된, 즉 반인 반수를 지칭하는 아수라가, 인간도는 다양한 축생으로의 윤회에도 불구하고 결국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인간 로라, 메누사가, 마지막 천상도는 천상 혹은 신을 의미하는 데바가 대입됩니다. 그리고 이 액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데일의 얼굴이 비치는 걸 알 수 있죠.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6개의 윤회 단계, 수많은 인물이 얽힌 러스트레이크의 육도 윤회가 모여 결국 제이콥이 이루고자 하는 건 더 높은 의식의 경지에 다다라야 할 호수의 계승자 데일 반더미어였습니다. Your mind is reaching a higher state of consciousness. You are learning about your past and your future. What you may become. Now, continue your journey. 안녕하세요. 뻔입니다. 너무나도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쭉 끌고 왔기 때문에 한번 타임라인을 보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먼저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를 다룬 아르른 메인 스토리와는 아예 별개의 이야기이고, 더 화이트 도어는 로라의 남친인 로버트 밥 힐이 주인공이지만 이 역시 메인 스토리와는 크게 이어지지 않아서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러스트레이크의 메인 스토리는 호수 중앙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섬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미스터 아울이 탄생했고 엘릭서에 대한 지식은 벤더붐 형제에게 전해졌죠. 윌리엄의 사망과 생명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루츠의 이야기, 벤더붐 가문의 잔혹한 연대기가 진행되는 사이에 굶주린 망령들이 탄생한 호텔 사건이 있었고, 결국 윌리엄은 로라 벤더붐으로의 윤회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윌리엄은 여러 축생의 생을 거친 쌈사라 룸에서의 여정 후에야 호수의 연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죠. 그러나 로라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탓인지 우울증을 앓는 등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더 레이크에서의 낚시와 하비의 상자 탈출기가 진행되었죠. 결국 로라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10년 뒤 타락한 영혼의 모습으로 돌아와 파란 큐브를 토대로 과거를 바꿔 생존하나 싶었지만 현실에선 끝내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때 로라의 죽음을 조사하게 된 형사가 데일 밴더미어였고, 데일과 미스터 크로우가 주인공인 케이스 23과 더 밀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렇게 데일은 오두막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수의 심연으로 내려가 파라독스 상자에 갇혀 개고생을 하게 되는데, 밖에 있던 미스터 아울과 미스터 크로우의 동굴 속 상황도 좋진 못했죠. 알더스의 가진 노력 끝에 데일은 엘리베이터에 태워 올려보내졌고, 과거의 기억이 담긴 큐브들을 하나둘 탐험하며, 그러고 나서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이 많아서 뇌를 반쯤 빼고 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하고도 복잡한 이야기였음에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